여러분 여기는 주문진항입니다. 새벽 대바람부터 이렇게 주문진에 나왔는데 경매 보여드릴게요. 가자미며 대구 곰치각인데 곰치각 곰치 몇 마리 없는데다가 지금 엄청 비싸답니다. 3kg. 그 강원도 갔다 와서 편집으로 멋있게 해줄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와. 아, 해봐 빨리. 자, 자, 자. 상한데. 안녕하세요 스위스TV에 자 스위스입니다. 데려오는데 참 심란했어요. 제가 차멀미가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찍었어야 되는데 그 친구는 바로 아시겠구나. 오픈. Oh no. 어, 만지기 싫은데. 곰치입니다. 여러분 이 곰치 주문진항에서 데리고 온 녀석입니다. 이거 곰치 원래 겨울이 대철이어가지고 겨울에 좀 저렴하거든요. 보통 키로에 5만원 이렇게 한다는데 철이 지나서 그런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습니다. 와 이거 두 개 해가지고 슉 25,000원입니다 산지 가가지고 사서 이 정도인 거지 어마어마하게 비쌌을 겁니다. 이거 이게 동네 쪽의 특산물이지 않습니까? 맛있게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질 다육김. 자 여러분 곰치 본명이 미거지랍니다. 미거지 강원도 사람들이 생김새가 곰처럼 둔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곰치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수컷 암컷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쉽대요. 이렇게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암컷이고 검은색 상을 띠고 있는 건 수컷입니다. 그래가지고 흑곰이라고 부른대요. 이 친구는 입이 굉장히 얇아요. 아구나 능성어 이런 애들이 입술이 굉장히 두껍고 아주 그냥 흐막하게 생겼는데 이 친구는 좀 귀엽게 생겼습니다. 안에 살짝 열어가지고 이빨을 보면요 이렇게 사포처럼 걸려가지고 안 빠져요. 잘 이렇게 상당히 귀여워 이 친구. 눈이 굉장히 작습니다. 아주 성겹고 귀엽게 생겼어요. 어쨌든 지금 바로 손질기. 지난번에 아구 손질했듯이 앞쪽 버텀 해가지고 껍질에 칼집을 내서 손으로 껍질을 그냥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잘 벗겨져요. 탁 손 집어넣어가지고 아우 이 친구 피멍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껍질 벗겨졌고요. 미끌미끌거려. 여기에 내장이 있는 거 보이시죠? 열어볼게요. 동구서 버텀 오픈. 야르와 내장들. 오 관 상당히 크네 이거. 이거 위 야, 요 놈이 아이고 장이 터져버렸습니다 이거. 아유 헐 아이고 입은 여긴데 왜 벌려져 있는 거야 이게. 헐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죽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헐트 오브 곰치 아가미 오브 곰치 아가미랑 이렇게 위랑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가미 뗄 때 위랑 같이 떼버리면 돼요. 어쩌자 영유했어요. 어쩌자 아가미야 이 이제 요 친구 내장 다 빼줬으니 좀 씻어줄게요. 이 이에는 뭐가 들었을런지. 이게 뭡니까? 장어류 같은데 이거 길쭉한 거 보니까요. 어 새우. 대박 사건 이거 닭새우 먹은 거 맞음. 이게 비싼 건 뭔데 이거? 어? 와 이게 그 바닥에서 딱 붙어가지고 오 이거 빨판 제대로네. 이거 한번 떼보자. 붙을까 이거? 어? 엄마 이거 제가 여기 국자 걸으시라고 여기다가 찍어놨어요. 해수에서 안 사도 돼요 엄마 이거. 잘했죠? 아 근데 이게 막이 좀 많아요. 콜라겐이네 이거. 눈이 생각보다 엄청 작아. 눈알 오브 곰치. 피 터진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익혀도 좀 비린 맛이 날 거거든요. 얘를 좀 제거를 해줄게요. 이 부분이 제일 심해요 지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거를 해야겠어요. 자 곰치를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아싸! 곰치찜 이 봄제철 곰치를 갖고 왔습니다. 아, 곰치찜 기 자, 물기 조금 제거해주고요. 니. 요 양념장을 여기다 붙일 거거든요. 칼집을 좀 쑥쑥쑥쑥 내줘야 안쪽까지 들어가겠죠? 자, 여기다가 양념장 터하 곰치나물 감싸는 거요. 나머지 곰치들도 찜기 위에다가 올려주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얌얌짬 터하! 많이 터하! 이 곰치가요 쪄가지고 밥 싸 먹으면은 기가 막혀. 덮어주고요. 곰치가 향이 좀 특이해요. 씹어 먹으면은 알로에 향 같은 거 올라오거든요. 얌얌짬을 한 번 더 덮어줍니다. 여러분 찜기가 다 끕니다. 바로! 찜 같은 경우는 또 금방 있거든요. 2, 30분 정도만 봐줄게요. 곰치찜 곰치찜 타임오버 오픈. 곰치향 꺼내볼게요. 곰치찜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곰치찜이 완성이 됐습니다. 날라는 미스터트롯 나갔어야 돼. 곰치찜과 함께할 술은 바로 청와대만 천주 백년입니다.
미국도예요. 팽함이 들어갔고요. 연잎이 들어갔어요. 오, 이거 백년 생막걸리에 어울리는 음식 양념한 생선찜이 좋대요. 기가 막히네 나. 이게 숙성 기간이 있거든요. 제조한 이후로 1일부터 5일까지는 산뜻하고 시원한 맛인데 6일부터 10일까지 가면은 옛날 전통 막걸리 맛이 난다 합니다. 백년잎이 들어간 거래요. 근데 0.025% 오픈. 제가 막걸리 트라우마 있거든요. 향은 어떤지? 진한 막걸리 향. 오, 굉장히 맑은데요? 굿, 굿. 이거 짜이가 이거. 이렇게 됐으니 막걸리 허러스트. 와, 진짜 맑아요. 백년잎. 향이 괜히 나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거 김날 때 얼른 찌그러볼게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살이 부드러워 보여요. 살만 한 움큼 퍼가지고. 요렇구름. 곰치찜. 8호에. 여러분 이거 다 익은 거 맞거든요? 근데 살이 진짜로 그냥 진짜 후루룰룰 넘어가요. 생선살 식감이 아니야. 게장살 식감이에요. 내가 지금 깜짝 놀란 게 맛부터 안 느껴지고 식감부터 지금 충격을 먹어가지고 엄청 맛있는데 야 이거는 해장국으로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겠다. 아직 좀 많아. 사실 곰취를 갖다가 싸서 한번 먹을게요. 술이 더 큰 거 갖고 와 제가. 누구인가 그렇게 옮겨가지고 덮어주는 거예요. 요렇구름. 어른들의 맛이에요. 엘빈 그 자체. 곰취의 향이 굉장히 세요. 깻잎이랑 당귀 있죠? 살짝 그 가운데 정도에 있는 그런 향이에요. 이 곰취가 부드러운 식감인데 이 곰취가 굉장히 좀 거칠거칠해가지고 부드러움과 거칠함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건강해지고 있으니까 안 건강해지는 한 모금. 아야 이거 진짜 겁나 맛있어. 뒤에 보면은 맛있게 마시기라고 해가지고 칵테일을 만들어 먹는 게 있거든요? 이거에다가 꿀생강차랑 가라만든 IDH 있죠? 그런 거랑 막 섞어가지고 칵테일을 만들어 먹는데요. 아우 곰취 한 입에. 아우 오늘 술 잘 봤는데? 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막걸리로 조졌더니 미치겠어. 해장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강원도에서는 곰취를 갖다가 해장국으로 만들어 먹는다 합니다. 이렇게 쥐리탕으로도 만들고 그냥 매운탕으로도 만들고 그거를 해서 해장을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속 안 좋은 상태에서 이거 보려니까 지금 미치겠어요. 아구 토막 낸 것처럼 토막 좀 내볼게요. 살코기 보소 살코기. 곰취가 워낙 비싸가지고 강원도 산지에서는 이거 몇 토막 안 넣고도 막 2만원, 2만 5천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 뚝배기로다 1인분으로다가 곰취국 끓이라 바로 기! 기! 가스! 온! 불! 무랑 파를 좀 많이 넣어준 다음에 얘네 육수가 나가지고 끓으면은 그때 곰취를 넣어줄게요. 와 팔팔 끓고 있죠? 닭다 터하 마늘 터하. 여러분 지금 20분 정도 봐줬는데요. 요 청양고추 넣고 한 15분 정도 더 봐줄게요. 여러분 여기 뚝배기에다 해가지고 싹 한 번만 끓여주고 바로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추로 후추쭈. 자, 끓습니다. 끓습니다. 풀 호프. 곰취국 완성. 빨리 먹어야 돼. 먹자. 와, 기가 막히네 이거. 살짝 바지락 칼국수 향이 나거든요.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맑아. 진짜 이거 군더더기 없는 맛. 이렇게 곰취. 겁나 뜨거울 것 같아요. 겁나 뜨거워. 이게 식감이 그냥 생선 익은 식감처럼 씹히는 식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입안에 싹 다 돌아요. 이거 이게 찰싹 붙어버려. 입천장 됐어요. 여러분들은 좀 후후 더불어두세요. 이게 2만 원이라니. 곰취가 비싸긴 비싸요. 와 이거 완전 생현미네 이거. 터하 갓김치. 기가 막혀. 나 진짜 갓김치 좋아하거든요. 그 이파리 쪽 말고 딱 이런 부분 먹어야 돼. 이런 거 김치 싹 올려가지고 요르그릇. 기가 막혀. 맑고 좋다. 이렇게 주문진에서 곰취를 사갖고 와서 곰취찜 먹고 곰취국까지 찌그렸다 이 말입니다. 저 해장 다 됐어요. 이제 곰취곰취찜은 말이죠 막걸리랑 너무 잘 어울렸어요. 곰취도 나물이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곰 자체랑 꼭 먹어야 되는 나물이고요. 곰취국은 되게 맑고 부드럽고 맛있는데 왜 이 한 그릇에 2만원, 2만 5천원씩 받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 입맛에 그냥 맑은 곰국 같았어요. 약간 야매 느낌으로 해다가 끓여가지고 맛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강원도 가서 직접 한번 하겠습니다. 저 지금 햇바닥에 대가지고 좀 바르
발음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나저나 여러분 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촬영 끝나고 바로 삼겹살 꺼먹으려고요. 맥주랑 다이어트 콘텐츠도 기대해주세요. 나 유튜브 하면서 10kg 쪘어. 나 어쨌든 여러분도 겨울에 곰치 한번 칠크려 보시라고요. 바이바이. 에이 삼겹살 먹자. 나 오늘 마지막 날이야. 맨날 마지막이라면서 조져 버렸지. 제주 오겹살, 제주 오겹살. 언니 마지막 만찬, 마지막 만찬.